네, 중국이 코로나 해제를 본격적으로 선언하면서 관련 리오프닝 주식의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환자가 급증을 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상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간에는 중국의 코로나 상황을 짚어보고 중국 시황에 민감한 우리나라의 철강과 화학업체 대표주죠. 포스코 홀딩스와 LG화학에 대해서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고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강혜경 고문님. 드디어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해제가 봉쇄 해제가 됐는데요. 자, 문제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 좀 짚어볼까요? 네, 중국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제 코로나 이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백신과 치료제를 이제 계속 분석해온 입장에서는 중국은 빠르게 리오프닝이 될 거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 때문에도 이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봉쇄는 다 해제되고 제로 코로나 종료됩니다라는 쪽으로 저희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밤 미국장에서 좀 이거를 좀 본 것 같습니다. 지난밤에 보면은 미국의 3대 지수는 다 하락을 했죠. 그리고 눈에 띄는 게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 와중에 이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관련 지수는 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6% 이상 상승이 된 거는 지금 중국에,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셨는데요. 미국의 이 사례를 보게 돼도 좀 볼 수는 있긴 하는데 피크를 찍을 때까지 한 달이 안 걸렸었습니다. 이 오미크론 확산되는데 그러면 지금 중국이 이렇게 다 이렇게 봉쇄 해제합니다 이러면서 나오면서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관련 언론 보도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 오미크론이 이 확산됐던 이 다른 나라에서 보였던 형태보다도 시기는 더 빠르게 정점을 찍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난밤 이 중국 관련한 그 지수 여기에서 6% 이상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이제 저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그동안 백신과 치료제를 준비를 해왔죠. 그래서 모든 지금 전 세계에서 개발된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중국은 다 개발을 했습니다. 4백신, 벡터 백신, 흡입형 백신, 그리고 mRNA 백신 다 개발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처방이 되고 있고 경구용 치료제도 아즈부딘이라고 하는 항바이러스제가 중국 내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파이자의 그 팍스로비드죠. 이 팍스로비드도 승인을 받아서 처방이 되고 있고 온라인상에서 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머크의 라게브리오죠. 몰루피라비르로 알고 계신 이 항바이러스제 코로나 치료제도 중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중국 기업이 유통을 할 거고요. 그래서 코로나 치료를 위한 경구용 치료제만 해도 이 세 개가 공급이 될 건데요. 지금 앞에 이제 그림을 좀 잠깐 보시면 델타 이 봉쇄 해제됐을 때 중국 지수가 상승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제로 코로나 거의 종료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이 검사도 이제 안 하고 이런 면제에 대한 게 있죠. 그래서 홍콩에서도 중국과 이제 국경 재개방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열렸다라는 소식을 아마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제로 코로나 이 종료 시점이 되게 되면 중국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특히 제조와 관련한 이런 업종 그리고 기업들은 좋은 기회를 좀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백신과 치료제를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림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앞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한 달 이내 피크 정점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렇게 중국에서 급격하게 이 봉쇄제를 하면서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으시는데요. 지금 어제 미국장을 이제 제가 사례를 들면서 미국은 이미 반응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빠르게 오히려 중국이 지금 정점을 찍었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미국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의 그 나스닥에서
상장된 그 중국 관련 그 지수에서 상승해서 그걸 좀 볼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 장도 이제 좀 넘겨봐 주시면은 경구용 치료제인데요. 작년 말까지죠. 말까지는 아즈부딘이라고 하는 중국이 자체 개발하는 그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그리고 파이자의 팍스로비드, 그리고 이번에는 머크의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몰루피라비르까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 생산은 미리 지금 많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예전부터 이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이 언급을 해드렸었기 때문에 좀 이 내용을 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 항바이러스제 말고도 존슨앤존슨에서도 지금 중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타이레놀을 생산량을 많이 이제 늘린다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열 진통제 그리고 항바이러스제들이 중국에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국의 사례를 비춰서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중국의 확진자 수는 한 달 내에 최고치를 찍은 뒤에 급감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차홍선 대표님. 자, 중국이 본격적으로 봉쇄를 해제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 시간에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LG화학과 포스코 홀딩스,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지금 현재는 전 세계는 보면은,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런 고물가가 비정상적인 상태고요. 미국의 고금리가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물가로 인한 고금리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정상의 정상화로 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의 두 가지 축이 있는데 비정상을 만들었던 축은 첫 번째는 중국의 코로나로 인한 봉쇄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생긴 고물가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중국의 생산 복귀입니다. 생산 복귀인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4.5%까지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급등하면서 포스코홀딩스하고 LG화학 주가가 2021년 대비 많이 내려왔고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올라가고 있는 거는 금리가 오히려 떨어질 공산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고금리 때문에 주가가 내려앉았다. 그런데 저는 이 고금리, 미국의 4.5% 고금리를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그림 4개를 한번 보시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는 6%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2001년도 중국이 WTO 가입 이후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제 7.1%까지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8%까지 넘었다. 그런데 이거 지금 현재 물가가 빠른 속도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좀 꺾였죠.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히려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럴 우려는 이제 계속 줄여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이게 고금리의 원인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제유가의 급등과 중국의 생산 차질인데 이 국제유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유가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오늘도 보면 78달러 선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130에서 78달러. 그리고 향후는 뭐가 발달될 것 같습니까? 향후는 보면은 이제 전기차라든지 수소라든지 뭐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에서 심지어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한국도 그렇지만 원자력까지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뭐 하나는 수송이고 하나는 발전이기 때문에 대체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있지만 원래 보면 연관관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서 국제유가는 좀 더 추가 하락할 여지가 있다. 그러면 물가는 빠른 속도 내려올 것이다, 보고 있고. 그 다음 장이 좀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국제유가의 급등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게 미국 물가하고 중국 물가의 한번 갭을 보세요. 이 보면 역사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다는 거죠. 2001년도에 중국이 WTO 가입한 다음에 거의 중국의 물가 수준이 미국보다 더 높았다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중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소비를 하는 시장이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이번에. 그래서 미국의 고물가가 오히려 보면은 중국이 생산을 하지 않으면서 미국이나 서유럽의 차질을 빚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중국의 물가는 조금 생산을 많이 하면서 소비를 많이 하면서 올라갈 것이고 미국 물가는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저는 내려갈 것이다. 내년에는 이렇게 올해부터는 하반기부터는 쭉쭉 좀 많이 내려갈 것이다. 정상적으로 내려가면서 회귀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정상화되는 그림이다. 그럼 정상화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은 국제유가도 좀 떨어지고 두 번째는 미국의 물가가 많이 좀 떨어진다. 중국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이 포스코홀딩스 뒷장을 보시면은 순익추인데 순익추이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정상화될 그림이다. 올해 2023년 포스코 순이익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림이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 처음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가 풀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처음에 개발되면서 델타에 대해서 그러면서 포스코가 7조 원이라는 순이익을 달성합니다. 역사적인 최고치입니다. 공급 과잉도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국발 이제 생산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이렇게 특히 철강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의 이익을 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오미크론 때문에 잠궜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풀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2023년에는 단기 순익 같은 경우가 거의 2021년 수준에 육박한다면은 오히려 네. 주가도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할 공산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포스코 홀딩스와 LG 화학 중국의 생산 공장의 역할을 함으로써 아무래도 주가 쪽에서도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